스피드 종목 10 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삼성중공업과 JYP 엔터, 대한전선, PHA,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다섯 가지 주셨고 최진욱 본부장의 픽은 비올과 테크윙, 필에너지, 현대차, 삼성 SDI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좋은 종목을 더 공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매수해보고 수익을 올려보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라인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답을 주실 테니까 많이 활용하시면서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나오니까 바로 질문이 왔습니다. 장투미주님께서 유튜브에서 삼성중공업 이번에 목표가 얼마로 잡으셨나요? 매물 때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물 때는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 지금 주가의 차트 모양새를 보면은 전고점에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네. 이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갑자기 뭐 어제처럼 10% 넘게 상승하는 일이 굉장히 이례적인 종목입니다. 그렇죠. 5%, 6%만 상승해도 와우, 삼성중공업 오늘 너무 좋았다라고 할 네. 이야기가 와우. 나올 정도로 네. 좀 천천히 움직이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 중국에서 만들었던 배가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 특히 LNG 선박 같은 경우가 좀 일부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쿄가 워낙 너무 많이 차있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조선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만 약간 지지부진했고 중국이라든지 일본 조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네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간 기업들이 좀 많은데 물론 주력 선종도 다르고 좀 포지션 자체도 다르긴 하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주력 선종이 다르긴 하지만 21년도에 받았던 수주 물량이 작년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보면 우리도 지금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을 떨쳐버리고 고가에 대한 부분을 나와주고 있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조금 더 충분히 가져가도 좋은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그럼 매물대 뚫을 수 있을까? 목표가 어떻게 잡으시는지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우선 저는 만원대까지를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라인대를 어떻게 뚫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라인대를 약간 쉬어가더라도 저는 눌리면 눌릴수록 오히려 계속 조금 더 담아가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장투미주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최진욱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 비올입니다. 네. 일단 비올이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지금 좀 급락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마이너스 7% 정도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아래쪽에 갭 상승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8,900원대까지 일단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을 좀 보시는 것을 첫 번째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자, 최근에 ITC 소송 관련해 가지고 합의금 일부를 지금 수취를 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에 따라서 소송의 순수익금이 한 90% 정도를 지금 비올이 배분을 받는 것으로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올해 비율이 순이익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주기적으로 지금 로열티까지 추가로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까지도 지금은 일단 열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실적은 추가적인 수익에 따른 밸류가 계속해서 좀 상향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지금 실펌X 같은 경우도 중국 승인을 지금 예정 중인 상황인데 일단 예상보다 시기가 굉장히 좀 당겨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4월 말 정도에 지금 허가가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 꼭 참고를 하면 되시고 일단 지금 CEO한 제약그룹과는 이미 실펌X 관련 5년간의 18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까지도 이미 체결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계속해서 허가를 만약에 획득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중국 시장 쪽에서는 진출이 가파르게 증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좀 수익성은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까지 클래시스에 이어서 피부 미용 이력이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김시윤 팀장님은 엔터주 하나 가져오셨네요. 네, 원래 하이브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좀 먼저 선점을 하셔가지고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JYP 엔터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엔터 섹터 지난해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좀 언제 담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 섹터 같은 경우는 과매도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 주체가 추가적으로 붙는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동안 1분기 같은 경우는 엔터 섹터가 비수기이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2분기부터는 주요 아티스트들도 활동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5세대 아이돌이 데뷔한다고 합니다. 4세대 아이돌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세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버추얼 아이돌이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어서 엔터 섹터 쪽에 새로운 이슈가 붙고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서 지금 이런 굉장히 많이 빠진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 트와이스가 이번 컴백했을 때 앨범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트와이스라는 기업이 앨범 판매보다는 콘서트로 돈을 굉장히 많은 버는 기업인데 앨범 판매량도 확대가 됐다라는 점을 보면 중국 외의 지역에서도 굉장히 팬덤이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JYP 엔터의 실적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역시 엔터주 김시은 팀장님도 하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제안해 주셨고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다음 뭐죠? 네, 저는 이제 테크잉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테크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계속 좀 연출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지금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5일선을 타면서 이동을 시켜주고 있는데 네. 일단 거래대금들이 생각보다 줄고 있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테크잉 같은 경우는 5일선을 깨지 않고 일단은 계속 주가를 좀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첫 번째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AI 성장성이 계속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이 고속 핸들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테크잉 쪽에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 모멘텀이 계속 좀 심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네. 일단 그간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테크잉이 좀 실적 부분들에서 그렇게 크게 장점을 못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글로벌 전장 부품들과의 계속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그 부분들이 실적이 명확하게 좀 확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또한 지금 웨이퍼 레벨 테스트 장비까지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에 지금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에 좀 돌입을 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일단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AI 반도체 필두로 좀 AI가 계속 확산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테스트 핸들러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테크잉 쪽에서 장비는 수요가 증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동시에 또 소모품 매출 증가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5일선을 만약에 깨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단기 수익을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테크윈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여덟 번째로 바로 갈게요. 네,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는데 전선, 결국 네. 이 기업도 AI 섹터의 순환매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I 투자 확대로 인해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AI 전력이 부족해지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를 확충을 하게 되고 결국은 변압기 수주를 하게 되면서 많아진 이 전력을 각 가정이나 혹은 기업에 보내기 위해서 전선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먼저 전력기기, 그러니까 변압기 쪽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원전이 움직였고 전선이 가장 마지막 단에 움직이는 섹터이긴 하나 후발주자로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각이 덜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4,600억 정도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열리는 시장에 대비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앞으로 열리는 해적 케이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다 구리 가격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겪었는데 물론 수요단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단에서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전선 기업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매출적으로 볼륨 확대가 되고 특히 재고자산 평가 가치가 증대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재무적으로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까지 전력 관련 이야기 계속 끝단끝단까지 가보면 결국엔 또 전선주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저는 지금 필에너지를 좀 가지고 필에너지. 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바닥 부근에서 박스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나서 네. 오히려 밀리지 않고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박스 상단을 5,000원 좀 돌파를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시세는 계속 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필에너지 같은 경우가 올해 좀 캐파 증설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신규 장비 등의 효과가 좀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시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이 지금 증설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추가적인 생산 캐파까지도 이미 필에너지 측에서는 확보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요. 네. 일단 이제 그에 따라서 주요 고객사들은 지금 북미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납품이 이뤄질 것으로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향후에 좀 차세대 배터리 산업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관련 장비 수요는 점진적으로 필에너지 측에서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 좀 말씀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탄탄한 수주 잔고도 필에너지 측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안정적인 외형 성장 부분들은 계속 견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올해 글로벌 기업들 간의 서플라이 체인 재정립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해서 수주 부분들이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박스 상단을 돌파해주고도 밀리지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좀 5일선을 이탈을 안 하는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단기적인 수익을 한번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필에너지까지 자세하게 또 배터리 관련 종목 하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PHA라는 PHA.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네. 조금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 기업인 것 같아요. 생소하긴 해요. 자동차 문 관련했을 때 제조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저 PBR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 PBR에 속하는 코스닥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PBR로만 따지면 0.5배 이하이기도 하고요. ROE로만 따져도 8% 이상입니다.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물론 규모 자체는 50억 원 규모이긴 한데 관련했을 때 자사주 취득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주주 환원에 대한 생각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속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결국 현대차 기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 1차 벤더입니다. 그만큼 결국 완성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기업에 대한 실적 성장세도 나와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유효한데 네. 국내로만 따졌을 때 도어래치를 납품하는 기업은 3개 정도인데 미국 조지아주에 진행하는 기업은 단독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현대차가 미국으로 진출한다? 그럼 이 기업이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PHA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문, 도어 만드는 회사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현대차 기아가 잘 가면 PHA도 잘 갈 거다. 때마침 최진욱 본부장님이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다음 종목으로. 네네. 네. 일단 이제 현대차를 또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금 좀 V자 반등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지금 매물대를 좀 잘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자동차 완성차 업계들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좀 조성도 되고 있는 것도 일단 모멘텀이 계속 좀 부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간 좀 완성차 업계들이 실적이 탄력성 있게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저 PBR을 계속 좀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좀 많은 소외를 받아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장 좀 크게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 기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기아 대비 현대를 가지고 온 이유는 PBR이 기아 대비 일단은 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이 기아만큼 또 안 나오는 부분들도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저 PBR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싼 가격의 메리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추가적인 정부에서 정책 드라이빙이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1분 증시만 놓고 봐도 완성차 업계들이 밸류 프로그램의 시행을 하고 나와서 플러스 40% 이상까지의 좀 주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올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좀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확정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좀 발표가 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정책 드라이빙을 걸어주면서 계속 주가는 우상향 기조로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 좀 인도 IPO까지도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현대차의 지금 밸류는 재평가 요인으로 충분히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땡.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나란히 자동차 관련 종목들 하나씩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두산 왔는데 로보틱스. 또 최근 로봇주 섹터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엔젤 로보틱스 IPO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약간 쉬어가고 있는 흐름은 엔젤 로보틱스 공모주 청약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조금씩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청약을 했을 때 마지막 날에 돈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청약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만약에 엔젤 로보틱스가 흥행에 성공을 하고 증거금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로봇 섹터 트리거가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웨어러블 로봇 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LG전자가 2대 주주라서 로봇 섹터에서 흥행할 수 있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에 대한 부분도 물론 실적은 안 좋긴 합니다만 네. 로봇 섹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실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누가 있냐, 삼성이 있냐, LG가 있냐, 누가 있냐 그거에 따라서 흥행이 굉장히 갈리다 그쵸. 보니까 엔젤 로보틱스는 흥행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뒤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가 3월 20일에 주주총회를 진행을 하는데 신규 사외이사로 로봇 쪽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로봇 이벤트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로봇이 부각받을 수 있다 땡. 이렇게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막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우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알려주시죠. 네, 저는 좀 삼성 SDI를 좀 준비를 SDI 네, 했습니다. 더 갈까요? 네. 네, 저는 뭐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간다라고 좀 기노업으로 보실 때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올해 1분기까지는 뭐 실적은 굉장히 좀 저조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워낙 좀 실적 방어를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프리미엄 차종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만큼 수요에도 덜 민감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터리 셀 업체들 대비해서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성 방어를 굉장히 좀 잘해준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전방 수요가 좀 부진해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프리미엄 전기차 수요는 굉장히 좀 견조하기 때문에 Q방어는 계속해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좀 ESS나 뭐 소형전지 쪽 같은 경우는 출하는 좀 단기간에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좀 각형 배터리 쪽은 견조한 출하량이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계속해서 좀 밸류가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올해 IRA 보조금 대상 모델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여전히 지금 삼성 SDI가 납품하는 차종은 대부분 보조금 지급 대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오히려 수익성 부분들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 눌림이 나오지만 대금들이 축소가 되면서 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까지 함께 두 종목, 이제 마지막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네, 두산 로보틱스를 두산 골랐고요. 로보틱스.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8만 7천 원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라인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도 같이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삼성 SDI를 좀 SDI. 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는 지금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 좀 잡으셔도 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좀 52만 원대를 좀 말씀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40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오늘 탑픽 종목으로 골라드린 두 종목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